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1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상한가 한 두어 세개 찍어 먹으면서 분위기 탔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 A급 승부에서 999한 방이 또 걸렸습니다. 자, 먼저 부산 이경주. 1번 피노파워를 달라박스로 갔죠. 뭐 4번 BK마론, 7번 뉴리더 이런 놈들이 대가리로 팔렸습니다. 자, 1번 피노파워, 2번 레이저그린, 2번 1번 8.6배, 쌍식은 13.9배가 나왔었고요. 그 바로 다음 제주 일경주였습니다. 2번 마 하여가를 놓고 대길이 팔렸던 1번 백호일마를 완전히 꺾고 한 3배 나왔었죠. 완전히 꺾고, 자, 3번 마 대향연 10.6배짜리 짭짤한 배당이 또 걸렸고요. 아, 그다음에 계속 1-3착이었어요. 뭐 A급 승부 포함해서 3개 경주가 연속 1-3착으로 열이 좀 받았는데 뭐 4경주는 뭐 3복승 뭐 18배. 자, 그 다음에 5경주의 A급 승부였습니다. 배당을 좀 노리자. 4번 하늘으뜸, 발주 불안하다, 인기 대가리. 8번 타우루스킹, 꾸역꾸역 한타 부족한 놈이다. 4번, 8번 대끼리 막권 넣어놔 사세요. 제가 어제 완전히 대끼리 막권을 꺾어드렸고 노리는 놈 하나 있었다. 자, 바로 5번만 내 편입니다. 내 편. 정도윤이 내 편을 놓고 공략을 했죠. 안쪽에 1번 머제스틱 댄스, 5번 1번 141.8배 999가 꽝 터졌는데, 우리 조철 스타일의 회원님들은 A급 승부로 힘을 줘서 잡아냈습니다. 복승식도 63.3배였고요. 3복승이 92.5배. 3번 메타 프린세스가 3복으로 붙었죠. 92.5배. 자, 바로 그 다음 또 제주 경주에 또 중배당 하나가 또 바로 연타로 걸렸어요. 4번만 아신을 놓고 빨갱이들 싹 꺾고, 10번 무주미소에 때리고, 7번 성진보배 바친다. 야, 때린 거, 한 8배짜리 때린 게 3착. 자, 바치기 막권으로 들어왔는데, 뭐, 선복승도 36.3배, 복승식은 17.6배가 나왔습니다. 쌍식은 뒤집혔어요. 65.4배. 성진보배가 쌍식까지 치고 들어왔죠. 그다음에 후반부 8경주 메인 승부. 야, 이거 싱겁게 뭐 본전 배당했어요. 제가 노리던 달러박스가 이게 4번 달빛사냥꾼, 6번 그레이트 위너, 4번 6번 인기 1, 2위, 우리가 놓고 때린 놈은 7번 황후파이터였죠. 7번 6번 4번 요렇게 들어, 6번, 7번, 4번 들어왔죠. 복승식 5.6배.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봤죠. 쌍식은 7.9배, 3복승 5.8배. 자, 근데 중간에, 아, 이거 뭐 1, 3착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 서너 개가 연달아서 1, 3착이 나오는 바람에, 김이 좀 샜다가, 5경주 A급 승부에서 함구로 때려냈죠.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only 부산만 14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부산 3, 5, 8, 9, 11, 13. 3, 5, 8, 9, 11, 13. 자, 그 중에, 자, 오늘 1호 경마는요,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8경주, 9경주, 11경주, 8, 9, 11. 중간에 쇼부를 좀 봐야 되겠어요. 8, 9, 11. 자, 메인 승부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당일날은 좀 번잡하니까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요 방송 끝나고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목이 조금 잠겨가는데요.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 3경주로 갑니다. 육군 1200 별정의 영 2세 오픈인데요. 자, 요 위에 제가 오랜만에 두놈 땡땡 온리 단통. 3박 4일 종칠 때까지 이건 아무리 봐도 한 방이다. 아무리 봐도 한 방이다. 뭐 때리고 바치고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그냥 단통. 3복이나 3쌍은 여러분들이 겐또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3경주 오늘 첫 번째 단통 승부입니다. 단통. 단통 승부. 오리지널 단통으로 이건 한번 때려볼 만하다. 현장에서 뭐 배당판이 의외로 높다면 한 마리 정도 3복 3쌍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단통인데요. 자, 1번 마이 드림데이. 2번 벌마 엔젤, 3번 나인티 플러스, 4번 블랙 스피드, 그다음에 8번 배달이 보석. 뭐이 5번 다이아 엑스는 뭐 여기서는 안될것 같고요. 자, 1, 2, 3, 4, 8인데 자, 1번 마이 드림데이. 유연명이 탔죠? 1번 게이트에서 무조건 선행 쏘고 나가겠죠? Save the World 자마. 직전 경주도 우리가 재밌게 보면서 짭짤한 배당을 잡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My Dream Day. 뭐 1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뭐 이번에도 똑같은 전개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2번 마 벌마의 엔젤. 자, 이게 1번, 2번, 3번 다 같이 뛰었죠. 직전에 7월 12일 6경주예요. 자, 2번 벌마의 엔젤은 진겸이가 외곽 2, 3반매 잘 붙어가지고 마이드림데이가 2착, 얘가 3착. 자, 그 다음에 또한 마리가 3번 나인티 플러스입니다. 얘도 같이 뛰어갖고 5착이죠, 얘는 나인티 플러스. 마이드림, 벌마엔젤, 나인티 플러스. 초반에 발주가 조금 늦었어요. 늦발을 하면서 착차를 조금 좁히는 걸로 만족을 했던 3번마 나인티 플러스. 자, 1번, 2번, 3번. 거기에 데뷔전 한번 치르고 가능성 보인 혈통 좋은 마필이죠. 머스킨맨 자마. 라온 시리즈 자마죠. 머스킨맨. 자, 4번 블랙 스피드가 있고요. 자, 또한 마리는 8번 배달이 보석입니다. 우에다 기수가 직전 경주에 중후미권에서 차분하게
외다 기수는 요런 말을 잘 타더라고요.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오는 놈. 자, 8번 배다리 보석까지. 자, 요 정도 마필이 서로 접전을 보이는 현장에서는 뭐 인기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3경기 오늘 첫 번째 오리지널 단통 승부라 그랬죠. 두놈 땡땡 조철의 주특기죠. 두놈 땡땡 3박 4일을 뛰어도 두 놈이 땡땡 굳어서 오는 자 오리지널 단통 오리지널 단통 시원하게 한번 기분 좋게 오늘 1호경마 자금 만들어서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때려잡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600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는 이제부터는 대가리가 좀 불안한 경주들 불안한 승부들입니다. 5번마 비트 드래곤인데요. 뭔가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전전 경주에 최상현 기수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직전 경주는 소승훈 기수가 타고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을 못 가니까 아웃이 됐어. 자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고 투 더 바랄라가 문제죠. 얘가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고 올라왔습니다. 두 놈이 박킹을 하면 피곤해질 수가 있죠. 6번 고투더 바랄라는 그렇다 그래도 5번 비트 드래곤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전개가 좀 꼬일 확률이 있겠다. 뭐 아주 아싸라게 발이 빠르고 그런 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이 3번마 은성 챔피언도 또 한땡발 하잖아요. 얘도 매니피 새끼. 자 요번 경주 이래저래 5번마 비트 드래곤이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 두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자, 5번 비트 드래곤. 제가 왜 불안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소승훈이가 타서 조금 더, 인기마로 팔릴 것 같다. 마체도 450kg대. 마체도 조금 왜소해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좀 하시고요. 자, 5번마 비트 드래곤을 때려잡으러 갈 하나짜리 한 마리. 오늘 조철의 A급 승부. 남들 하나도 안 보는 정도현이의 내 편.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해서 999를 또 건졌죠. 자, 승부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쫄면 못해요. 쫄면 못해요. 안 그러면 맨 빨강이들 구멍만 쑤셔야 되죠. 빨갱이는 단통 두 방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저 빨갱이가. 승부처 잡기가. 적중의 의미가 두문은 아무 의미가 없죠. 돈을 먹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달러박스 경주가 승부가 많은 겁니다. 자, 요번 5경주도 5번마 비트 드래곤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요놈 제가 조교를 훑어봤는데 가볍게 돌리더라고. 가볍게 가볍게 아주 컨디션 위주로
이런 거는 조교를 본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교장에 직접 안 가도 동영상으로 열심히 보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훈련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온 직전 경주 전개가 약간 꼬였던 달라박스 대가리 쌍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경주 9경주 11경주 3개 연타 메인입니다. 오늘 중반에 후반에 중후반에 싹쓸이 한번 가자고요. 요 3개 중에 2개만 걸려도 오늘 퇴근이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5군 1300 핸디캡 안말 경주에요. 레이팅 35점. 자, 이 4번 마 원스 헤이데이입니다. 원스 헤이데이. 아, 현장 가면 서승훈이까지 또 올라타고 강대가리로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예측권 20장. 자, 4번 원스 헤이데이인데요. 직전 경주에 앞방으로 한방 시원하게 잡아 돌렸죠? 앞방으로 한번 시원하게 잡아 돌렸는데. 자, 멀로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경합하는 걸 피해서 아주 차분한 말머리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멀로 기수가 최적 전개로 잘 탔다. 최적 전개로 잘 탔고 직전에 52, 이번에 54. 얘는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마체가 좀 크질 않아서 그런지 얘도 460kg대죠. 460kg대.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말 같은데 서승훈이가 타니까 조금 해결이 될 거다. 거기다가 요번에 선행출하에 나가니까 될 거다. 4번 원스웨이데이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이 1번마 월드 베스트 캣 얘가 문제죠. 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얘는 푸다닥거리는 놈이에요. 푸다닥이 뭔지 아시죠? 앞방 조지고 나갔다가 직선에서 걸어오는 놈. 얘가 초반이 13초 6까지도 얘도 끊어내는 놈입니다. 원스웨이데이가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만약에 선행을 뺏기면 부담 중량도 올라가고 조금 껄끄러운 마필이 안쪽에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다. 김호수가 뭐 서승훈이 봐주고 뭐하고 할 일 없죠. 아무튼 직전 경주 마냥 편한 전개는 힘들어 보인다 해서 원스웨이데이가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거 요번 경주 대비해서 준비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자, 마방의 의지도 눈에 확 띕니다. 거기다가 배당까지 좋습니다. 자, 메인 승부에 선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 놓고 때려야죠. 뭐, 4번 원스 헤이데이를 위시로 해서 두 놈 정도만 더 중배당, 고배당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준비 잘하고 나오는 요 놈, 아마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께
첫 번째, 상한가의 기쁨을 한번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팔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구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3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두 번째 연타 메인. 자, 컨디션 올라온 한 놈을 놓고 때리는데 이번 경주도 혼전이죠. 뭐 강대가리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 더블 상한가를 한번 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불의 제왕이 대가리입니다. 다실바, 다 좋아요. 최근 3연속 입상. 그런데 이게 게이트가 완전 제일 끝번 게이트에 부담 중량이 57이에요. 뭐 기본 능력은 이 정도 편성에서 대가리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게 전개가 좀 깝깝합니다. 부담 중량도 늘어 있고 전개도 깝깝하고. 자, 11번 불의 여왕. 꺾고 갈 수는 없지만 놓고 가는 마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쪽에 선행 쏘고 나갈 1번마 닥터 위키 있죠. 자, 8번 블랙 스프링 있죠. 자, 선행 출하에 가는 놈들입니다. 불의 제왕이 선행을 어차피 못 가요. 얘네 보내놓고 쫓아가야 되는 거고. 자, 2번마 세강 최강도 인코스 2점 노릴 수 있는 놈이고, 3번 브리더 위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빠른 놈이에요, 얘도. 한타가 좀 부족하지만 7번마 슈프림 퀸도 인기마들이 허우적되면 51km로 딸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마 승리파티도 외곽에서 끈끈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러 두의 마필이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죠. 요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레이더에 딱 걸린 한 놈.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때는 이 대가리 처리가 가장 문제죠.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대가리 제일 잘 부러뜨리고 제일 잘 놓고 가는 놈이 뭐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조철이 아니면 또 그것도 욕먹겠다. 중에 그런 예상가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건방지다 그러려나, 그죠? 아무튼 자신 있다 이거죠.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인지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인지 이 조철의 징검다리만 보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지. 자, 11번 불의 제왕 이길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자, 고고싱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자, 9경주였고요. 이제 세 번째 메인 11화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3번말 러브 킹이즈입니다. 또 다실바인데요. 자, 오늘 다실바 기수가 조철하고 좀 사대를 맞추려면 좀 많이 부러져야 되는데. 자, 러브 킹이지.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겨울 때였던 것 같은데요. 완전 백판이었을 때 삼복승으로 999 마권 또 때려드렸던
그 마필입니다. 그 뒤에 이제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게 또 57.5야. 오늘 다실바가 57.5를 인기마 대가리를 많이 타는데, 이 3번 러브 킹이지는요, 이 3번 게이트가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얘는, 출발도 별로 좋지를 않고,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마필입니다. 힘으로. 직전 경주에는 마필들이 앞에서 좀 어부적대는 바람에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었다. 자, 3번 러브킹이지. 부담 중량도 높고요. 이 3번 게이트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뒤로 밀리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채찍으로 갖다 셀이 조져도 얘가 올라오면 경기 끝나 있죠. 자, 3번 러브킹이지. 이거 인기 대가리를 너무 믿지 말자. 이게 결론입니다. 11경주의 포인트는, 자, 오늘 11경주가 세 번째 메인. 자, 세 번째 메인. 자, 벤츠 한 대 가자. 이거 벤츠 한 대 가자. 3번 러브 킹이지만 부러져주면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이죠. 충분히 그럴 소지가 농후하다. 자, 요번 경주 능력상 대가리는 요놈이야. 능력상 대가리는 요놈이야. 정계도 딱 떨어지는 게이트를 차고 앉았어요.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요거 3번 러브킹이지는 뒤로 돌립니다. 3번 러브킹이지는 뒤로 돌리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세 번째 메인 승부. 3번마 러브킹이지를 너무 믿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13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 승부처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야, 요것도 대가리. 2번마 라온바이브맨. 라온바이브맨 얘가 속썩이는 경주죠. 자, 오늘 마지막 라스트 승부예요. 이건 라스트 승부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파이널 승부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마지막 승부. 자, 파이널 승부처인데 짭짤하게 중배당 완장으로 한방 건져 먹자고요. 자, 이 2번마 라온바이브맨입니다. 서승훈이 뭐 어쨌거나 직전 경주의 승분전에서 곧장 잘 뛰어가지고 2kg 부담 중량은 올랐는데,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1600이에요. 승군전에 거리가 늘었다. 그렇다고 얘가 뭐 추입력이 월등한 추입으로 날아오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선입권에서 버티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2연승을 했죠. 역시나 또 머스킷맨 자마 라온바이브맨 라온 시리즈가 또 한 마리 서승훈이가 딱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1400, 1300, 1300, 1300. 자, 이번에 1600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1600m는 뭐다? 선행이 장땡이야, 선행. 선행 가는 놈이 장땡이라. 유리한 게. 자, 2번 라온바이브맨은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 놈이고요.
따라가야 되는 놈이고. 자, 이번 13경주 파이널 승부처에는 쌍까지 삼쌍 대가리까지 쌍 삼쌍 삼복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쌍 삼쌍 대가리로 놓고 때릴 요놈이 배당이 통통하다. 배당이 통통하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어차피 이번 라온 바이브맨에 때려야 되는 경주 같아요. 달러박스에 라온 바이브맨 완짱.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뭐 예측권 10장에서 한 5장 정도만 쪼개서 발라도 짭짤한 환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라온 바이브맨의 실족사도 대비하는 그런 경주. 노릴말 아마 여러분들 대충 통방에 오시는 마필이 있을 겁니다.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려갖고 재미를 봤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한 번 더 재미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승부처에 달러박스로 놓고 공략을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1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3, 5, 8, 9, 11, 13 이 중에 8경주, 9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중후반부 3개가 연타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진 배당 멋진 예상 깔끔한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